강아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털빠짐입니다. 천식이나 비염 등의 기관지염, 알레르기 증세가 있는 분들에겐 강아지 털이 날려 증상을 더 악화시키진 않을지 걱정이실 겁니다. 또한 강아지 털이 집안 곳곳을 날아다니며 음식이나 입안으로 들어가거나 옷이나 소파 등 여기저기 묻는다면 이 또한 각종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털빠짐 때문에 가족들 중 집안에서 강아지 기르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털빠짐이 적은 강아지 순위 탑7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7위 베들링턴 테리어. 곡슬거리는 털을 가졌으며 실내견 중에서도 털갈이를 하지 않는 편에 속해 털빠짐이 거의 없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털에 알러지가 있거나 기관지가 안 좋은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면 추천하는 견종입니다. 속털과 겉털로 혼합되어 있어 주기적인 빗질과 미용을 해주지 않으면 금세 떡지고 뭉쳐버리기 쉬우며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견종입니다. 6위 슈나우저. 슈나우저는 솔트앤페퍼, 블랙앤실버, 솔리드블랙 등 다양한 모색과 거칠고 뻣뻣한 털을 가진 견종입니다. 털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나 털갈이를 안 하고 털만 계속해서 자라나서 털빠짐이 적은 견종 중 하나입니다. 슈나우저만 8년간 키운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강아지 털이 날리는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할 정도로 털빠짐이 적다고 합니다. 대신 귀 주변에 털이 많아 귀 질환 중 외이염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5위 시추. 생후 3개월이면 얼굴 주위에 난 털이 국화처럼 피어나 국화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시추는 길고 이중 구조로 된 털을 가지고 있으나 털이 거의 빠지지 않고 특유의 강아지 냄새도 적어 가정에서 키우기 좋은 견종 중 하나입니다. 털이 직모가 아니라서 비듬이 덜 날리지만 털이 길어 매일 손질해주어야 털이 엉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위 요크셔 테리어. 스틸 블루 앤 탄이라는 독특한 색상과 실크처럼 매끄럽고 긴 털을 가진 견종입니다. 살면서 7번 정도 털 색깔이 변하는데 그때 말고는 털갈이를 거의 하지 않아 털빠짐이 적은 견종 중 하나입니다. 털갈이 또한 쉬워서 하루 한 번 빗질로 아름답고 윤기 있는 모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견종으로 실내견으로서 인기가 많은 견종 중 하나입니다. 3위 말티즈. 하얗고 부드러운 비단 같은 직모털을 가진 말티즈는 속털을 가지고 있지 않아 털갈이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털빠짐이 거의 없는 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와 털이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잘 달라붙을 수 있고 자주 빗질을 해주지 않으면 엉키거나 뭉치기 쉬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눈물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눈밑털이 눈물로 인해 변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견종입니다. 2위 비숑. 솜사탕처럼 빵실하고 곱슬거린 하얀 털을 가진 비숑은 검은 옷을 입고 뒹굴어도 털이 몇 가닥 안 붙어 있을 정도로 털이 적게 빠지는 견종입니다. 털은 매우 가늘고 풍성하여 금방 엉키기 때문에 매일 꼼꼼한 빗질이 필요합니다. 빗질을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병을 예방하고 죽은 털이나 뽑힌 털을 미리 제거해주어 털날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빗질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위 푸들. 털빠짐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항상 추천하는 강아지 중 하나로 소개될 만큼 털이 적게 빠지는 강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들은 크기에 따라 종류가 다르고 털색도 다양하지만 털의 특성은 모두 같습니다. 두껍고 곱슬거리는 털을 가진 푸들은 털빠짐은 적지만 엉키거나 뭉치고 비듬이 생기기 쉬우므로 평상시 빗질을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순위는 절대적인 털빠짐 양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순위이므로 개인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도 꽃동 드 톨레아, 폴리, 말티푸, 라사 압소, 바센지, 화이트 테리어, 호카푸, 아프간 하운드, 골든 두들,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등 이러한 견종들도 털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견종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강아지들이 자신의 머리털보다 털이 덜 빠진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도 털이 빠지듯이 이 세상에서 털이 아예 안 빠지는 견종은 없습니다. 기관지염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걱정되시고 기타 털 빠짐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신 분들이라면 강아지 입양을 더욱 신중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아지 또한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입양한 이상 큰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